CJB가 단독 보도한 충주시 단월정수장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충주시가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부서 전원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했고 상황에 따라서 계약 해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시가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721억 원 규모의 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입찰 과정에서 공무원의 향응과 접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관련 공무원 15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전보 조치했습니다. 일부 관련 부서 직원들이 식사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인사조치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 과정을 전후해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인근 원주 등을 돌며 식사와 술 접대를 받았습니다. 또 바다 낚시 등 외유성 향응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자성의 시간을 갖고 충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충주시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은 관련 공무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비위 혐의를 쫓고 있습니다. 한편 탈락업체들은 또 다른 입찰비리 의혹을 제기합니다. 0.1점 차이로도 탈락하는 공공사업 입찰에서 자체 조사 결과 최고 14.62점이란 엄청난 차이를 보이자 배점 기준과 평가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일체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찰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주시 공무원들의 무더기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